너무 좋다. 설마. 일단 이거 한 개 무조건 하고. 어떤 거? 김이 보아라. 아 맛있네. 그냥 그건데. 오뚜기 스프? 특이하네. 와타시가 김이상. 그러니까 아 비비고 왕만두 튀긴 거 아닌가요? 응 너무 맛있어. 내가 딱 먹고 만다. 그만 날 튀김 만들어서. 맛있다. 네. 여기 이거 아닌가? 아 이거 이거를 여기에 부어서 먹나? 아니지. 이거 모자라면 넣고 이거랑 이거랑 넣어서. 마침 돈가스가 나왔구만. 끄덕거릴 것인가, 찡찡거릴 것인가. 맛있다. 대체 이거 맛있는데. 네? 그냥 마요 녹았어. 냄새 나도 안 맵다, 안 맵다. 아니 근데 확실히 짜다. 오! 아. 향이 근데 그런 거 같은데, 베트남 커피 같은데. 난 커피 잘 모른다, 내가 안 먹어서. 더위 사냥 맛이다. 일단 어디 갈 건데? 저 그거 가자. 아니. 안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안 접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. 오늘 나와의 짧은 데이트 어떤 놈? 아 피곤한데. 치킨계의 치트키 아이가. 그러니까. 굴로만. 아, 딱 옛날. 지는 좋으니까 잘 보고 있으니까. 근데 요새 유튜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점점 자연스러워지네. 초반 영상 있잖아요. 그거 보면은 말을 해도 막 막 이러는데 요새 엄청 술술 나오던데. 그렇지. 아주 그렇게 힘들었어요. 징징대는 거 오전에? 진짜. 오전에 힘들었다고? 저녁에, 저녁에. 저녁에. 근데 이게 보람은 없는데 이미. 생활은 변할 것 같은데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센스와 순간적인 판단이 이런 게 필요한 일이 있고 단순한 반복이 쉬운 일이 자기한테 맞는 사람 있잖아. 나는 또 더비에 개인적으로 좀 강한 편이긴 해요, 나는. 강한 사람은 이렇게 육수를 많이 흘리고. 형님 옛날에 그 주방 공사하기 전에 형님 있었으니까 그 땀 많이 흘렸지. 그거 면 넣다가 갑자기 사진 찍은 거 있거든. 가영이가 그 당시에 수시로 와가지고 물 적셔가지고 딱딱하고 이랬단 말이야.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나? 가영이가 진짜. 근데 아깝다. 뭐가? 타임 같아요, 사람도. 있을 때 잘해야지, 그러니까 니가 인마. 저는 들어왔을 때 같이 하나요? 내 있을 때 니는 나왔다에 같이 못하겠다고. 같이 못. 나는 또 그래야 합니까? 진정한 손동꾼. 그리고 딱 내 나가니까 들어온다, 아이가. 아, 근데 진짜로. 그때 일할 때가 되게 재밌었다, 되게. 굳이 힘든 것도 맞고, 우리가 또 지금이랑 비교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, 그 당시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 좋았고, 그게 좋았어. 같이 일하는.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치고 나면은 뭐, 다음 오늘 뭐 술 한잔 물어가가지고 네.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, 얘기하고.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다. 솔직히 일이야? 어디가 다 힘들고. 그렇지. 나가고 나서 그 몇 년간. 나도 그게 좀 힘들었어.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. 뭐 일에 관해서도 뭐 누구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가게에 관한 그런 게 있다. 얘기할 사람이 없어. 근데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걸로 또 그게 다르지. 다르지. 결이 좀 달라.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랑 약간 필터링을 하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. 맞다. 어쨌든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알바이드라고 우리가 알바이드라고 다 같이 술 먹고 다 같이 올리고 이럴 때였는데 그 사이에 경계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. 서서히. 그때 이제 당연히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. 이제 관리자는 조금 있어야 된다. 그 돈을 받는 게 결국 외로움의 값이다. 라는 말을 명언을 한번 던지면서 아 그래. 어쨌든 이 존재가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난 그 의지가 힘이 된다. 의지가 된다라고 말했어. 근데 아 그걸 듣고 내가 되게 막 뭉클한 거라 그게.
못 그만두겠는 거라 이게. 평생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이게. 약간 진짜. 아 진짜.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, 어려운 결정을 했고 다른 길을 이제 새롭게 나가는 사람인데 안 돼. 와 햄킹 맛있다. 아니 얘가 계속 지리는 닭지리가 있다고. 진짜 자 몇 개월 동안 그 얘기해서 지리는 닭지리가 있는데 닭지리. 어, 진짜 있다고 가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안 갔지. 우연하기로 내가 가입 했는데 지리는 이렇게 나의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.